아니 몇 대를 갖고 계신 거야? 와 이거 뭐야? 여기 진짜 없는 게 없구나. 좀 더 사야겠어요. 반갑습니다. 이상훈입니다. 오늘 또 야외 나와 있죠. 그냥 야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중부지방 논산까지 왔습니다. 성지로 알고 있는 논산 로봇뮤지엄에 드디어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더 들어가서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들어오세요. 건물이 거의 4동인 것 같아. 4동을 합쳐놓은 것 같아. 내동내산. 가족분들 오시면 좋은 게 토끼들 있잖아요. 먹이주기 체험도 있고 봉봉, 경북 영주에서 봉봉이라 그랬고 방방이라 그런 데도 있고 트램펄린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붕붕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다 달라더라고. 특히나 서울 쪽 사시는 분들은 후니버셜 스튜디오 오면 돼. 근데 남쪽 쪽에 계시는 분들은 로봇 뮤지엄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자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500원, 4,000원 가격 자체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술도 파네? 안주도 있다. 후라이드 닭꼬치랑 소떡소떡이랑 씨아바타 이런 거 파네. 아 지금 아이들이 뭐 당근 체험하고 저 봉봉 뛰고 이런 거 이제 6,000원이고 음료도 포함이고 어른들은 그냥 음료 한 잔만 마시면 되고. 개꿀이네 개꿀이요.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 드디어 여기 전대 파워레인저들. 파워레인저 뭐 슈퍼전대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가 성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 뭐 한 95% 정도, 96% 정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없는 모든 제품들 100% 있는 곳이고 박스 역시도 100% 소장하고 계시다고 해서 그런 것들까지 보실 수 있는 로봇 뮤지엄 되겠습니다. 바로 내가 없는 거 보이네. 이 친구도 요즘에 가격이 많이 오르고 매물이 없어서 못 사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후니버셜 스튜디오에 전시해놓고 싶다. 지금 여기 갖고 계신 것들은 일본판도 많으시고 미국판도 갖고 계시고 다양하게 뭐 박스들로 전시해놓고 계신 것 같은데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뭐 값어치까지 올라가는 그야말로 보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타콘돌부터 해서 머신 버팔로 라디오 컨트롤되는 바이오 로봇도 갖고 계시네. 이렇게 보시면은 파워레인저들 레스큐 파워레인저 라이트 스피드 메가조드, 맥스 솔라조드, 미국판으로 이름이 나왔는데 이런 미국판까지도 다 가지고 계세요. 구글로봇 이런 것들도 지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보니까 뭐 1대부터 차례차례 막 넣으신 건 아닌 것 같고 좀 보기 좋게 모아서 좀 전시하신 것 같아요. 1대, 3대, 4대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명판도 잘 해놓으셨어요. 고레인저, 벤지맨, 벤지로봇도 두 개나 갖고 계시고 저 벤지 타이거가 옛날 거는 진짜 비싸거든요. 상태도 꽤나 좋아 보입니다. 에볼루션 토이에서 지금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로 대체하는데 저 DS 시리즈도 사실은 못 갖고 있는 게 한입니다. 여기 오시면 다 보실 수 있고 배틀 피버도 있고요. 가글 5. 예, 고글 5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가글 Q로 95년도인가 나왔었던 이 작품이에요. 6대네요. 벌써 지구특공대 가글 5. 썬발칸 요 쇼도 슈퍼 시리즈도 요거도 사실 구하기 힘들어요. 난 있어. 자랑하는 거야. 체인지맨입니다. 일본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전대 중에 하나죠. 셔틀 베이스 그다음에 체인지 로봇. 어? 체인지 로봇은 내 게 상태 더 좋다. 저기 보니까 움직이는 거다, 그죠? 40MHz로 그죠 주파수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 저 때만 해도 저게 15,000엔. 지금은 뭐 진짜 몇 배 더 비싼 가격으로. 이런 데 지금 다 써 있어요, 이런 것들, 그죠? 파워레인저 체인지맨이라고 내 캡틴 포스에서는 이렇게 나왔다. 그러시면 아, 제가 아직도 요 빅스케일 스타콘돌이 없습니다. 어떻게 상태 이렇게 좋은 걸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카쿠레인저도 지금 스케일들이 다르죠. 저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국판이랑 이제 한국 일본판 네, 크기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터브레인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없는 게 꽤 많아요 생각보다. 네 그리고 다이나맨, 다이나 주피터 너무 예쁘고요. 여기는 이제 슈미프까지도 같이 해놓으셨고 제트 이카로스랑 네 제트 가루다까지. 그리고 합체된 모습까지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인전대 제트맨 SHF는 블랙 콘돌이랑 이렇게 레드 두 개 있는데 레드밖에 없으시네. 난 블랙도 있는데. 뭐지? 아 제가 진짜 너무 갖고 싶은데 저 친구 사실 이름도 몰라요. 사실 나는 이거 다이덴지 안 봤거든. 저거 저기 일본에서 한 40만 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박스 없는 정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저 친구 기대하고요. 다이무겐도 여기 이렇게 같이
풀세트 합체된 모습 보니까 또 너무 멋있네요. 터보 유격대. 특히 이 가운데 이 친구, 터보빌더 이 친구가 굉장히 풀세트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레일 같은 거, 요런 것들이 거의 안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파이브맨, 망한 전대 중 하나라고 하지만 그 변신 기믹들 굉장히 높게 삽니다. 괜찮았어요. 이상훈 TV 후니버셜 스튜디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로봇 모드, 비클 모드, 그 다음에 이 수송선에 타고 있는 것들까지 다 이렇게 구경할 수 있어요. 나도 이렇게 놓고 싶다. 와, 메가레인저도 포함금 5명, 슈미프도 다 갖고 계시고요. 와, 고고5 가장 현실적인 합체 로봇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할 때 막 장난 아니에요. 뒤에 콤바인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자기 손 뻗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막 이렇게 탑승하고 막 그 영상 보시죠. 각본, 합본, 비클 모드까지도 진짜 못생기지 않았어요? 넓적하게 생겼어요. 카렌저들도 이런 애들 보면은 그죠? 저는 이게 지금 경찰 모자 느낌인지는 이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난 합체만 시켜놓고 보기 때문에. 와, 이 친구도 이렇게 다 열어놓고 다섯 대 다 넣어놓으니까 이것도 멋있네요. 여기는 이제 고버스터즈들 또 SHF로 또 이렇게 쫙 전시도 해놓으셨고, 합체 모드, 그랜드 라이너는 다 이렇게 펼쳐서 전시해주셨고, 수납되는 것들도 다 보여주고 계세요. 비공인 전대, 아바타로 전대도 있네요. 아바타로 전대 비공인 로봇은 없다. 애니메이션 발린 그 자동차 있거든요. 그거는 갖고 있진 않으신 것 같고, 슈리켄저, 네, 닌자 포스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진짜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합체했을 때 제 전시장에는 조금 위에 전시가 돼 있는데 아래쪽으로 또 보게 되는 시선도 너무 좋네요. 킹피라미다가 이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멋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주먹이 올라가는 돌계단처럼 표현이 돼요. 스페셜판까지 다 전시해 놓으신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무겐이 또 있네요. 아니, 몇 대를 갖고 계신 거야? 아, 여기 또 고온저도 있고요. 딱딱딱 그냥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그냥 묶여져 있어도 꽤 괜찮네요. 저 뒤에 박스들도 너무 좋고, 불타우루스. 이건 또 파워레인저 미국판이네요. 아, 파이레인저, 와. 뒤에 꼬리를 저렇게 딱 바짝 세워놔야 되는데 나는 지금 좁아가지고 저 꼬리도 지금 잘라놨거든. 아, 저게 엣지인데. 오레인저들도, 와, 킹피라미다 이렇게 큽니다. 네, 이런 식으로 레드펀처까지 여기 다 들어가 있고, 마스크조드도 있고, 내가 이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두 개나 있네? 이거 하나 가져갈까? 저거 하얀 거 저거 라이온 제 없어요. 여기 진짜 없는 게 없구나. 그 귀하다는 우루카이저도 두 대씩 있습니다. 와, 허리케인자. 멋있네요. 선풍신도. 와, 가오레인저도 어마어마합니다. 데카레인저입니다. 저런 것들도 언젠가는 제가 한 채씩 더 사서 좀 더 사야겠어요. 로봇 모드, 비클 모드 같이 전시해야 돼. 왜 들어오죠? 여보,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만 사. 조금 큰 제품들이나 약간의 베리에이션 제품들은 여기다가 두신 것 같은데, 지금 리볼버 마모스 이거 합체시켜가지고, 그죠? 전체적인 모습들. 신체자도 지금 이거 다 합체한 거.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엔진 포스도 다 합체시킨 거. 이게 G12인가? 그죠? 블랙 시리즈들을 다 여기다가 전시를 해드렸어요. 선풍신이랑 갱내신 블랙 진짜 멋있네요. 지금 트윈킹은 블랙이 나와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커스텀하신 것 같아요. 태어난 거 보십시오. 구극 대수신일까요? 아, 이런 것들. 이거,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테레저포스 로봇 지금 핑크로 또 커스텀이 돼 있어요. 귀여운데? 또봇! 여기 내 조카 서준이 난리 나는데. 아, 여기 또봇 시리즈들을 또 다 모아놓으셨고요. 우리 전영민 작가님의 사인도 여기 또 들어가 있습니다. 요, 어떻게 이렇게 이걸 다 갖고 계시지? 여기 오면은 박스 보는 재미도 많을 것 같아요. 박스만 전체적으로 전시해 놓으신 것도 굉장히 멋있고요. 그레이트 레스큐조더라고, 박스. 한글판으로. 왜냐하면은 이 파워레인저 레스큐가 이제 일본판 아니고 요 미국판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방영이 됐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요런 친구들 다 한글 박스로, 한글판 박스로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피규어의 퀄리티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일본판을 그냥 모으시는 분들도 있고, 옛날 추억을 모으시는 분들은 한글판으로 되어 있는 요런 박스들을 모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또 위로 올라가 보시죠. 야, 여기는 드래곤볼도 이렇게 태권브이도 보이고, 여기도 어마어마하네요. 와, 이거 몇 대씩 갖고 있는 거야, 정말? 열려져 있는 거, 지금 여기 수납되어 있는 거, 이거 보세요. 뭐, 마스코레 컬렉션. 진짜 전대 진짜 진심이시구나. 와, 요거 이제 저도 소장은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귀여워요. 이거 코스모폴리탄 제품인가 그렇거든요. 이 큰 애들, 이 DX 애들 모으기가 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도 좋아요. 뒷면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고, 트랜스포머들도 좀 이렇게 모아두신 게 보입니다.
주로 옵티머스 프라임 범블비 위주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보지 못했던 미라클 포스, 와일드 스피릿, 네, 그 다음에 다이노소울, 애니멀 포스 다 여기 있습니다. 아, 신켄자, 요렇게. 오리가미들, 그 다음에 와일드 스피릿, 네, 미라클 포스도 요렇게. 덕지덕지 합체 포스 아시죠? 여기 막 다 이제 머리통 다 붙이는 거. 그리고, 아,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너무 좋아하는 캡틴 포스. SHF로도 갖고 계시고, 쇼도 슈퍼 시리즈로도 다 갖고 계시고. 루팡 포스, 페트롤 포스도 각본, 합본 다 갖고 계시고, 그죠? 애니멀 포스! 그거 할 때 날아가는 요런 느낌들을 또 스탠드 없이 구현하신 것 같아요. 다이노소울. 네. 약간 이런 레고 느낌으로 뭔가, 그죠? 공룡과 이런 블럭의 만남인데, 조금 아쉬웠다라는 평이 좀 있긴 합니다. 키라메이저와 젠카이저인데, 키라메이저가 저 메인 로봇들이 보시면은, 그죠? 작아요. 아, 저 뒤에 저 보석함 저렇게 열리는 그런 것들도 다 갖고 계시는구나. 박스들도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슈퍼 전대 로봇 시리즈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 로봇들의 초합금, 그 다음에 용자물 시리즈들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우와, 이거 뭐야? 야, 이런 제품들 다 하나씩 집에 갖고 가고 싶다. 너무 멋있네요. 와, 반감도 갖고 계시네. 저는 또 반가는 약간 반감이 있어가지고 따로 장모았거든. 죄송합니다. 용자지령 다그온 몰드론들. 안영호님의 뭐 슈미프 시리즈인 것 같아요. 슈미프 시리즈도 굉장히 예뻐요. 예. 지금 이렇게 구스마일, 다간카운 같이 이렇게 두 대씩 전시해 놓은 거 보면, 그쵸? 지금도 수집 진행 중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1대 용자 엑스카이저의 합본, 또 합체 모델 모습, 각자 모습들. 타카라토미 마스터피스 시리즈인 것 같아요. 이게 간맥스인가, 그죠? 그거 하나 없네요. 열차 합체하는 거 그거 뭐죠? 얘기 전해주세요. 하나 없다고. 네네네. 이런 거 야탕, 이런 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조금 비교적 최근에 했나 봐요. 박스 상태가 이렇게 좋은 거 보면. 아까 정글카이저 보셨었잖아요. 그런 친구들의 박스들도 여기 지금 다 전시가 잘 돼 있습니다. 와, 저거. 벌써 캡틴 포스 나온 지도 10년이 넘었다는 게. 지금 보면은 볼트론을 또 블랙으로 커스텀 하신 것 같아요. 옛날 볼트론 갖고 계시고. 또 볼테론이랑 저기 또 볼테스 V랑 그죠? 다 여기 다이모스랑 요렇게다가 다 모아놓으신 것 같고. 콤바트라 V랑 요렇게. 또 이쪽에, 네, 뭐 이데온 단쿠가, 네, 요런 친구들도 보이고요. 초합금 로봇들도 다 전시를 또 해 놓으셨어요. 얘도 요즘에 진짜 구하기 힘든데, 앞에 있는 모델로이드 요런 제품들은 그래도 아직도 좀 구하기 쉬운데, DX나, 그죠? 여기 저 마스터피스, 저런 애들은 좀 구하기 어려워요. 그랑조. 하이퍼 그랑조랑 앞에 요 그랑조들도, 이 앞에 세 채는 진짜 예쁜데요. 근본이거든, 이 그랑조 앞에 세 채가. 이런 거 보는 재미, 여러분들 분명히 오시면은 이거 박스만 봐도 한 시간은 갈 것 같아요. 권장 소비자가가 3만 원이래, 그때는. 지금 30만 원에도 못 사요. 이쪽에 이제 또 가면 라이더들 또 쫙 있네요. 사실 접하면 제가 그 끝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와, 로보카폴리도 이거 되게 퀄리티가 좋네. 이거 왜 이렇게 크냐? 변신은 못 하게 생겼는데? 아, 이것도 말을 해요? 조종되고 말아. 아, 진짜? 가면 라이더 이쪽에도 있고요. 이쪽에 아까 또 보지 못했던, 네, 또 약간 이제 로봇이 아닌 친구들로 변신을 시켜놓은, 네,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살짝만 훑어봐도 지금 제가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넘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또 있어요. 원피스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피스도 만나러 한번 가보시죠. 요런 애들은 뭐 얼마씩이에요? 에? 그걸 여기 지금 그냥 무료로 전시하고. 아니, 무료보다도 그냥 제가 좋아서. 경기도 양주 쪽에, 예, 또 굉장한 뮤지엄이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예. 예. 그쪽에다가 또 이렇게 위탁 전시 같은 거 해놓으실 생각은 따로